gotta get up. Hey, hey,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뮤지션의 길, 연기자의 길, 뮤지컬의 길, 예능의 길까지 모든 분야를 다 잘하는 아티스트 김세정입니다. 3년여 만에 첫 정규앨범 문으로 컴백을 했고요. 데뷔 이후 처음으로 더블 타이틀곡으로 활동 중입니다. 상반된 매력의 탑 오브 클리프 그리고 항해. 자, 카멜레온처럼 어떤 노래도 찰떡 소화해내는 김세정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 안녕하세요.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진짜 2년 5개월 만에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돌아와서 너무 행복합니다. 못 돌아오는 줄 알았어. 진짜 돌아와야죠. 돌아와야죠. 아니, 왜냐면 드라마가 사실 뭐 큰 또 기대도 안 하고 열심히 촬영을 했는데, 그쵸. 생각보다 너무 잘 돼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잘 됐습니다. 그죠? 너무너무 사실 요즘 드라마가 살얼음판이잖아요. 맞습니다. 작품이 너무 많고 또 맞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봐주시지 않고 이제 많이 너튜브 쪽으로 넘어가시고 막 해가지고 맞습니다. 드라마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산에 맞선 SBS 효자 프로그램이 됐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계속 그죠. 너무 힘들어 하다가, 예, 너무 잘 돼가지고,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신다고.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OST에서도 벌어들인 수익이 어마어마하고, 사실은, 예, 대단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니, 그 사이에 앨범은 안 나왔는데, 한국의 샤론스톤, 엠마스톤이 됐잖아, 엠마스톤. 아, 맞습니다. 아니, 한국의 엠마스톤 어때요? 그, 좀 계속해서 좀 듣고 계신데. 네, 그 수식어 정말 마음에 들고요. 어, 예, 좋아요. 좀 이렇게 즐겨주셔야 돼요. 네, 그분께 예. 제가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도 열심히, 네, 연기와 노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드라마 연기자 세정도 좋지만, 앨범을 너무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러다지 안 오는 거 아니야? 그냥, 한 뭐, 5주년 지나야 오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했었어요. 아, 아닙니다. 아, 그 정말 이번에 여러분 많은 곡들을 담았고요. 작사 작곡에 뭐 거의 모든 곡에 다 세정 씨가 참여를 해서 또 시간이 이만큼 걸렸을 거라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예. 오랜만에 활동해 보니까 어때요, 요즘에? 아니요. 드라마 선배님들하고만 촬영하다가 오랜만에 몸 풀고 좀 네. 리허설 해 보니까 어때요? 아니, 원래 이제 뭐 음악 방송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제가 잠시 잊었나 봐요. 어, 아무래도 그렇죠. 네. 네. 뭐 물론 연기하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래 뭐 연기만큼 힘들겠어 했는데 아, 와 정말로 폭풍 같은 일주일이었고요. 첫 주에 제가 우리 지금 몇 회차 방송하고 있죠? 그랬더니 아직 두 번밖에 안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남은 거예요. 1주차가. 이틀 차인데 이틀 차인데 제가 그러니까 거의 며칠 네. 일주일 네. 다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그럼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잔뜩 남았어. 기다려. 그래서 심지어 제가 오랜만에 돌아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선배님 앞에 죄송합니다. 나이가 또 들었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2008년생, 6년생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어린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그렇죠. 제가 점점 무대 위에서 지쳐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옛날에는 막 내가 파릇파릇했는데. 네네네. 예. 아무리 새벽에 일찍 불러도 예. 그래도 괜찮았는데 네. 아, 이젠 조금 어렵더라고요. 아, 힘들군요. 예전에는 우리 전소민 씨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한 거였잖아요. 그쵸. 지금은 전소민 씨 오면 다 기립이에요. 다 인사해야 돼. 입니다. 전수민 씨한테.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렇죠. 아니 혹시 달라진 거 있어요? 직캠이 조금 이제 많아지기도 했고 어때요? 그때보다 3년 전 음악 방송보다. 3년 전 음악 방송보다 일단 조명이 다 예. 더 예뻐지기도 했고요. 예. 근데 방송에서 달라졌다기보다는 예. 팬 사인회나 이런 그렇죠. 것들이 옛날에는 이제 직접 대면으로 많이 예. 하고 아니면 아예 코로나 막 터졌을 때는 예. 다 영상 통화만 하고 이랬는데 예. 이제는 대면 반, 영상 통화 반 이런 식으로 또 맞아요. 뵙고 또 한
뭐냐 그 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네. 셀카에도 이름이 많잖아요. 그렇죠. 막 고양이 귀셀카, 오, 뭐 먼 하트, 맞아요. 뭐 해주세요 하는데 토끼 하트. 토끼 하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우와. 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 토끼 하트. 아 나중에 어느 누가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누가 대체? 계속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토끼 하트까지는 그래도 업로드 되셨네요. 와 지금 선배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와 이거. 아, 네네네 토끼 하트 나중에 좀 부탁 엔딩에. 나중에 기회 되면 분위기 맞으면 네. 토끼한테 하트에 귀를 좀 얹어주시면 좋습니다. 선배님이 개발하신 아, 제가 한 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이제 아마 후배들 보면은 아마 토끼한테를 누군가가 엔딩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세정 씨가 먼저 해주시면 좋고 네. 뭐 아니면 할 수 없죠. 뭐. 자 오늘은 오랜만에 컴백한 우리 세정 씨와 음악 얘기 오늘 뭐 드라마 얘기도 좀 섞어서 나눠볼게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세정 씨가 주인공이라서 이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추억의 솔로 가수 또 요즘 솔로 가수 오. 요즘에도 솔로 가수 많아요. 지금 뭐 효연 씨, 전소미 씨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채연 씨도 네.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 사랑받는 가수들은 뭐 음방에서 다 만나셨겠지만 예전에 사랑받았던 솔로 가수들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볼게요. 네.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피아노 치면 노래하는 뮤지션이 가요계 혜성처럼 등장했었죠. 싱어송라이터 윤하 추억의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윤하 비밀번호 486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윤하 씨 하면 할 얘기 많잖아요. 많죠. 아유, 정말 이번에 같이 하는 챌린지를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챌린지 윤하 씨 챌린지 한번 부탁드려요. 선배님 되신다면 같이 찾으세요. 아 진짜 나중에 두 분이 무대도 같이 하고 이런 꿈을 좀 소망을 저 갖고 있는데 우와. 그죠? 네, 그럼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 아이유 씨랑 행복했어요? 아 진짜 행복했습니다. 막 이거 우리 뭐라 그러지? 이거 아이 컨택 하는데 막 눈물 핑 돌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오,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럼 됐죠 뭐. 예, 그래서 나중에 윤하 씨한테 영상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제 댓글로는 항상 뭐 많이 이제 소통을 좀 하는데 네. 영상 메시지 윤하 씨한테. 선배님과 드디어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새로운 네. 프로그램을 하나 같이 하게 됐어요. 그게 SBS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거기 효연 씨하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지 씨하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SBS에서 큰 기획이에요. 이 걸그룹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같이 촬영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그럼 행복감 뭐 최고겠네요. 진짜 최고조고요. 선배님하고 옆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사람들을 같이 노래를 듣고 한다는 그 자체가 요즘 진짜 행복입니다. 최고의 힐링이네요. 네. 선배님한테 뭐 간단하게 한마디 남겨주세요. 선배님 지금은 비록 같이 진행을 맡고 있지만 언젠가는 함께 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기대할게요. 우리 윤하씨가 곡을 너무 잘 쓰고 그쵸. 본인 곡 말고 다른 뮤지션한테도 선물할 수 있는 곡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곡 작업이 세정씨와 꼭 이루어지길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윤하씨 부탁드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음색으로 대중들의 귀를 사로잡은 뮤지션 이무진이 요즘 솔로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신호등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리무진 서비스 맞습니다. 예, 재밌었어요? 녹화할 때? 너무 재밌었고 예. 그날 목이 좀 좋았었어요. 오, 그래서 컨디션이 네, 그날 부른 노래들이 다 좀 마음에 들어서 예. 다들 한 번씩 꼭 들어주세요. 거기서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듀엣곡 사랑이라 믿었던 것들 그 곡을 선택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빅나티 예. 네, 이무진 씨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분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싶은 마음에 예. 들고 왔었죠. 아, 그 이무진 씨도 OST 작업을 많이 해가지고 예, 드라마 이제 보다 보면 이무진 씨 목소리 들리거든요. 산을마 선 OST에도 스위트해라는 곡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본인 거만 녹음하느라고 신경을 많이 못 썼죠. 아~ 근데 물론 이제 신청곡이 럽게임에는 이제 그 사랑인가봐 세정 씨 버전이 엄청 신청곡이 많이 와요. 그래서 괜찮다. 그 비하인드 좀 듣고 싶었어요. 그때 드라마 촬영하면서 처음부터 작업했던 곡은 아닌 것 같아서 처음에는 멜로망스 음악만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원래 이게 드라마 중간에 제가 노래방 가서 예. 약간 우울해서 막 혼자 부르는 그런 씬으로 있었어요. 나올 예. 예정이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용도로 녹음을 해놓는데 예. 뭐 잘 부른 버전도 해놓고 예. 그냥 일반 버전 못 부른 버전도 예. 해놓지 해서 두 가지 버전을 해놓은 거였어요. 예. 근데 어쨌든 예. 김세정으로서 녹음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일부러 좀 투박하게 불러놨는데 아. 나중에 이제 이거 내면 안 되겠냐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반응이 좋으니까요. 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세정으로 부른 거를 음원으로 내고 싶은 거죠. 네. 아. 뭔가 하리가 부른 게 아니라. 그렇지. 그래서 아. 좀 아쉬웠는데 네. 아쉽게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재녹음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하리 느낌으로 그냥 부른 버전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보신 분들은 이제 캐릭터하고 딱 어떤 합이 맞겠지만 사실 또 이제 조금 더 아티스트가 욕심을 내자면 그쵸. 아, 다시 한번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제 콘서트 앞두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우리 들을 수 있나요? 아, 비밀인가요? 살짝 얘기해드리면 네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아 그러면 그때는 하리 버전으로 좀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세정 버전 해주실 거예요? 그땐 세정이죠. 아 그렇구나. 이제 네. 내 콘서트니까 세정. 그쵸, 그쵸. 아 세정 콘서트. 아 그래서 근데 그렇게 좀 다르게 듣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알아봐 주시는 팬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세정이 창법 바꿨나? 그렇죠.라고 하시는데 예. 딱. 보시고 바로 아는 거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저는 느낌이 바뀌었다고는 알았지만 아 이거는 드라마 OST니까 그 분위기에 아마 요구를 받았나 보다. 이렇게 좀 해달라. 그렇잖아요. 그쵸. 솔로 앨범이 아니니까. 그래서 좀 바꿔서 불러준 줄 알았죠. 아. 여러분 하리 버전 그리고 세정 버전 조금 차별화를 두고 예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콘서트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데뷔곡으로 국민연하남에 등극을 했습니다. 원조 올라운더 이승기 추억의 솔로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추억의 솔로 가수 6위는 이승기 내 여자라니까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잃니다. 아우는 듯이 우연이라기엔 모두 다 정해진 듯이 언프리티 랩스타에 나왔던 분 맞나요? 서정적인 노래를 애절하게 잘 부르는 헤이즈가 요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서서히 몸에 배버린 사소한 습관들이 내게로 가는 길을 내게 알려줘. 헤이즈 하면 또
해프는 흐르고 있는데 힙합 서바이벌 예 언프리티 랩스타 너무 유명하죠. 우리 세정 씨도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큰 활약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멤버들하고 요즘도 계속 연락하나 봐요. 아 계속 연락하죠. 이번에 챌린지 봤더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너무 많이 보이고 된장이도 보고 진짜 너무 귀여웠습니다. 네. 예. 어제 재밌게 챌린지 촬영했어요?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다들 시간이 막 많지가 않아서 예, 예. 급하게 찍고 갔어야 됐는데 예. 너무 짧았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한 덤이어서 그렇죠. 막 이야기 잔뜩 나누다 갔습니다. 얘기 한 40분 하고 챌린지 한 15분 찍고 간 거 아니에요? 거진 그렇습니다. 어떻게 아셨네요? 아 보이더라고요. 된장이가 왔다 갔다 하길래 아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은 거 지나간 얘기들도 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챌린지 볼 때마다 어떤 그 추억들 멤버들하고의 그런 얘기거리도 많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영상 그쵸. 볼 때마다. 맞습니다. 뭔가 함께했던 시간이 되게 사실은 돌아보니까 되게 짧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 시간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용기를 주다 보니까 네. 이제는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됐죠. 아, 그리고 7년이 흘렀다는 게 정말 깜놀입니다. 깜놀. 예. 우리 헤이즈 씨는 비의 여신이란 수식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비만 내리면 헤이즈 씨 신청곡이 엄청 옵니다. 비도 오고 그래서를 비롯해서. 근데 이번에 빗소리가 들리면 이란 곡이 세정 씨가 마지막 트랙에 딱 넣으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최애 곡입니다. 아, 예. 마지막 트랙에 특별히 배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저 자신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서 네. 그리고 비 오는 날이더라도 우울하게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라 더 힘을 내서 밟고 일어서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서 썼던 곡이거든요. 이 전주 제가 듣자마자 뭐야 내가 생각한 그 감성 그게 아니네 생각했어요. 근데 약간 드라마의 장면도 떠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그 장면에 이 곡이 좀 흘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이 노래 하면 저도 떠오르는 장면 같은 게 네. 약간 비가 오고 네. 남녀 둘이서 뛰고 막 찬방찬방 뛰고 그렇죠. 그 카메라도 슬로우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머리 찰방찰방 날면서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남녀의 모습. 네. 그래서 여러분 빗소리지만 약간 우리가 그 생각한 감성적인 빗소리와는 좀 다른 네네. 사실은 세정 씨 가사에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항해도 들으면서 너무 그 가사에 힘 받아요. 에너지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해 또 이 곡들 뭐 이런 곡들은 세정 씨의 에너지를 특별히 가사에 좀 넣은 곡들이니까 많은 분들이 빗소리가 들리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예. 자,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이어갑니다. 이분의 가창력은 밥심에서 나오는 게 분명합니다. 노래 잘 부르는 대식가 K 추억의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흐르고 있습니다. K 씨 먹는 걸 보면서 제가 정말 나랑은 정말 다른 어나더 레벨에 사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했어요. 선배님 정말 소식하시죠? 맞네요. 세정 씨는 대식가 소식가면 어느 쪽이 더 가깝습니까? 한때는 예. 대식가였었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먹는 거 좋아하고 예. 근데 이제 줄여 나가다 보니까 예. 지금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죠. 그 좀 바뀌긴 하죠. 몇 년 사이에.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배우로서의 다이어트와 가수 세정으로 다이어트가 좀 다르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설명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배우일 때는 사실 예. 오랜 시간 빠져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 그럴 때는 그냥 전체적인 밥 양을 줄여 나가는 편이라면요. 그렇죠. 왜냐면 7, 8개월씩 촬영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예. 근데 이제 가수일 때는 확 빼고 짧게만 활동을 하면 되니까 가짜. 네, 그때는 사실은 거의 굶다시피 하죠. 네. 그렇죠. 약간 달라요. 네, 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주가 더 남아 있는데 음악 방송이 지금 바짝 좀 다이어트 중인가요? 아니면 일주하고 좀 무너졌나요? 살짝 무너져가는 중인데요. 다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번에 안무가 또 등을 밟고 막 올라가는 안무가 있어서 사실 몸무게가 조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미 예고해놨어요. 예. 그 밟고 서
야 되는 그런 댄서분들께 네. 이제 점점 무거워질 거다. 그러니까 가거 계셔라. 아 너무 하시네. 본인이 몸무게 맞춰주셔야죠. 아 뭐 한 3kg까지는 아 뭐야 3kg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제가 발레 했잖아요. 네. 남자 이 무용수들이 여자 이 1kg에 엄청 달라요. 3kg 안 돼. 그래요? 안 돼 안 돼. 빨리 빨리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1kg까지만 용서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면서 예, 안무와 무대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막주까지 계속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가요계의 챌린지 열풍을 불고 온 아티스트 지코가 요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분위기가 겁나 싸해 요새는 이런 게 유행인가 왜들 그리 재미없어 아 그건 나도 마찬가지 Tell me what I got to do 급한대로 블루투스 켜 아무 노래나 일단 틀어 아무거나 신나는 걸로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워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영상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세정 러브게임 혹은 세정 박소현 검색하시면 방송 끝난 뒤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쁜 세정 씨의 모습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앞서서 예 지코 아무 노래를 들으면서 3부를 마무리했는데 사실 챌린지 원조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이후로 후배들이 품앗이를 하면서 챌린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세정 씨 거 많이 봤는데 막 효연 씨 거도 하고 아니 후배들하고도 많이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치키 씨하고도 하고 아 맞습니다. 상대 것도 사실은 해야 돼서 네. 부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이번 활동할 때 챌린지 법칙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은 저희 쪽에서도 물어봐요. 챌린지 가능하냐? 물어봐야죠. 그럼 상대도 그럼 저희 것도 가능한가요? 하면 그렇죠. 일단 영상을 달라고 해요. 네네. 네 그래서 봐서 예. 이건 못할 것 같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세정씨 아니 못할 건 없잖아요 사실. 저 진짜로 예. 저는 제가 춤이 진짜 약하거든요. 이번 타버클리프도 예. 겨우 외워서 예. 진짜 눈물 흘리면서 했었어요. 아 근데 그거 너무 멋있던데 춤. 멋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후배들도 이분 막 이런 남자 후배들도 막 그 춤을 해줬는데 그 너무 멋있더라고요. 진짜 파워가 다르더라고요. 네 다르더라고요. 네네. 아 그리고 우리 우리 찐친 있잖아요. 지효 씨. 네네. 아, 지효 씨 거는 사실 촬영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는데 네네. 지효 씨 만나셨어요? 지효는 제가 지효가 앞서 솔로가 나왔잖아요. 나왔죠. 이거 춤 그거 네. 엄청 어려운데 그 춤. 그 킬링 미 굿 그래서 저는 같이 챌린지 꼭 해주고 싶어서 네. 어떻게 저쩌게 외워서 그거 쳐줬거든요. 같이. 그거 굉장히 복잡하죠. 네. 그래서 네. 그때 제 것도 쓱 했나 안 했나 모르겠네요. 했나 안 했나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사실 두 분의 사이를 생각한다면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언제 올라오지라고 영상 또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예, 트와이스 지효 씨와 워낙 뭐 찐친 모멘트가 있어가지고 진짜. 금방 촬영했어요? 짧게? 제 거는 빨리 끝나더라고요. 뭔 소리야? 네. 뭔 소리야? 근데 지효 씨가 습득력이 워낙 빨라가지고. 네, 근데 지효 거는 진짜 한참 걸려가지고. 그거 어렵다는 얘기 효연 씨도 와서 하고 많이 했어요. 손 동작이 뭐가 많아서. 예, 너무 뭐가 많고 예. 원래 제가 출 수 있는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레벨이 워낙 레벨이어가지고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 지효 씨 거 이번에 어려웠어요, 좀. 네. 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또 영상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숫자 1위 가장 잘 어울리는 아티스트입니다. 아별, 아시아의 별, 보아, 추억의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조금씩 변하니까 넘버원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벚꽃 연금술사의 OST 곡으로 음원 차트 1위까지 설레는 음악 참 잘 만드는 장범준이 요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스쳐 지나간 건가 뒤돌아보지만 그냥 내 마음만 바빠진 거야. 걷다가 보면 장범준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드라마 멜로가 체질 드라마도 큰 사랑을 받았고요. OST는 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예. 세정 씨 뭐 SBS 드라마 사내 맞선 외에도 경이로운 소문 2. 아, 거기 또 액션 씬이 아니 어땠어요? 액션 씬 뭐 연습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해서 촬영을 했겠지만 네. 근데 확실히 시즌 1 때 많이 경험을 했다 보니까 예. 2는 훨씬 수월했던 오. 기억이 있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2는 특히나 좀 이런 염력을 많이 써서 예. 와이어 액션이 많았어요. 아, 그 와이어는 어때요? 타면 탈수록 좀 좋아져요? 너무 재밌어요. 지난주에 그 로켓펀치에 여기 수윤 씨가 이제 뮤직비디오 본인 촬영할 때 붐 촬영할 때 그걸 탔대요.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너무 재밌었다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근데 오래 타 있으면 사타구니 쪽이 좀 아프긴 한데요. 아, 네네. 그래도 재밌습니다. 아, 그래서 즐겁게 촬영을 한 작품이었나요? 당연하죠. 아~ 선배님들도 다 너무 잘 챙겨주시고 네. 같이 한 동료 배우들이 다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현장 가면 사실 드라마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놀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 그래도 시즌 1보다 2에 훨씬 더 수월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입니다, 여러분. 경이로운 소문, 예, 여러분.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콘서트, 공연, 페스티벌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분입니다. 공연계 시조새 싸이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싸이 연예인 흐르고 있습니다. 싸이 씨는 영상이 거의 다 공연 영상이에요. 아, 그쵸. 어마어마합니다. 뭐 흠뻑쇼를 비롯해서 그쵸. 저희 네. 가족들이 매년 가요. 오. 네, 저희 식구 외가 쪽이 다 친한데 네. 다 같이 매년 가거든요. 저 한 번도 참여를 못해서 너무 속상해요. 한번 가셔야 되는데 흠뻑쇼. 네, 그렇죠.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에 더 축하할 일은 세정 씨가 데뷔 후 처음으로 첫 콘서트를 갖게 됐습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네, 진짜요. 네, 솔로 가수로서 첫 콘서트를 한다는 거 기대감이 더 클까요? 긴장감이 더 클까요? 지금 어때요? 저는 사실 지금 긴장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활동 중임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콘서트 어떡하나 네. 고민하고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큰 산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리고 혼자서 그걸 또 다 꾸며서 끌고 가야 된다는 게 드라마 작업보다 더 힘든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드라마는 그래도 한 100명이 같이 짐을 끌고 가잖아요. 그쵸, 같이 끄는 그쵸. 거잖아요. 이거 이제 혼자 물론 스태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롯이 혼자라는 거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지금 더 떨려요, 선배님. 어떡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체적인 뼈대만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오실 분들에게 이런 거 좀 기대해달라. 관전 포인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일단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는 다 있고요. 네, 다 있고. 다 있고 사내 맞선 있습니다, 여러분. 아. OST 사랑인가봐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생각했지도 못했던 곡에 네. 춤을 추기도 하고요. 춤을 추기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중간중간 어쨌든 제가 재밌을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넣어놨고 네. 최대한 라이브 잘 전달될 수 있게 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정씨의 라이브야 뭐 믿고 듣는 라이브인데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어떤 느낌으로 했을지 너무 오프닝곡과 또 엔딩곡이 기대가 되고요. 그쵸, 그거 구성 짜는 것도 진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제일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요. 한 네 번 예. 뒤엎은 것 같아요. 아, 바꾸셨구나. 네네네. 바꾼 이유는요? 왜 어떤 느낌에서? 흐름 자체도 중요하고
또 중간에 뭐 지루해지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곡에 대한 느낌도 다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서 중간에 이거랑 이거랑 같이 나오면 커플곡으로서 예쁘고 이런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맞추려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인 구성을 다 봐야 되니까. 여러분 9월 23일 토요일 서울 공연으로 시작으로 이게 이제 월드투어까지 이어집니다. 맞습니다. 저 월드투어는 가시면 이제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아마 11월까지 거의 한국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뭐 연말에나 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첫 콘서트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예. 자,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세정이의 문단속. 2년 5개월 만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얼른 저의 세상으로 들어오세요. 올어라운더 아티스트 김세정이 요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세정 탑 오브 클리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뮤직비디오 클릭하자마자 야 이 정도면 작품이다. 처음에 한 7분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대작인 거죠 뮤직비디오로는. 그렇죠. 진짜 큰맘 먹고 찍기도 했고 감독님 자체가 저를 되게 오랫동안 러브콜을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빨리 찍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길게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대저택에서 촬영을 하는데 초반에는 어머 우리 세정 참 예쁘게 나오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으로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중반쯤 가니까 아니 뭔 액션을 그렇게 살벌하게 해요. 진짜 나 너무 무서웠잖아요. 왜냐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장총을 맞습니다. 권총을 쏜다는 이 설정 자체가 예전에 우리 막 르와르 90년대 중반쯤에 홍콩 영화?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니 어땠어요? 드레스를 입고 장총 막 사격을 하고 막 이럴 때 약간 드레스 중간에 찢잖아요. 그렇죠. 찢을 때 그 희열감이 너무 좋았고요. 아 이제 액션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네네네. 그리고 뭔가 그런 언밸런스함이 더 이 액션을 살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죠. 왜냐면 화이트 웨딩드레스에 막 핏자국이 막 하니까 엄청 이거 좀 자극적이긴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 노래에 쓰일 줄은 몰랐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여러분 쭉 이제 굉장히 격한 장면들 과격한 장면들이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에 대저택이 불살라지는 이제 이게 이제 엔딩인 줄 알고 이게 엔딩이겠거니 했더니 그 뒤로 2분이 더 나와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은 며칠 하신 거예요, 그럼? 사실 이틀밖에 찍지 않았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회의를 감독님과도 많이 나눴어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 연기하다가 뮤직비디오 이번에 액션하고 눈빛 연기 해보니까 뭐 좀 다른 거 있었어요? 사실 액션은 거의 비슷했고요. 근데 드라마는 대사가 있잖아요. 근데 뮤직비디오는 그저 춤과 눈빛, 그렇죠. 뭐 가사 이런 걸로만 표현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 대사가 오히려 있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 뭔가를 내 마음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이제 말을 못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더 많은 연기와 내공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뮤직비디오 탑 오브 클리프 많이 검색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탑 오어 클리프. 탑 오어 클리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계속해서 신세 보냈네요. 탑 오어 클리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이효리라는 이름 자체가 가진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올타임 레전드 이효리가 추억의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널 갖고 싶어져 그녀가 자비디오 그 10분 앞에 치유했던 순간이 날 보낸 순간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이효리 10미닛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요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춤 잘 춰, 랩 잘해, 노래도 잘해, 사업까지 잘해버리는 박재범이 요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좋아 흐르고 있습니다. 활동하면서 예. 이번에 또 앨범 준비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 요즘 가장 행복한 점 뭐예요? 일단 그냥 팬들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진짜로 연기하다 보면 팬분들을 뵐 일이 많이 없잖아요. 직접적으로는 못 만나죠. 네, 그러다 보니까 팬분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진짜 가득했는데 네. 이렇게 응원 소리도 듣고 네. 제가 심지어 저번 활동할 때는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을 못 뵀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2018년 이후로는 제가 뵌 적이 없더라고요, 팬분들을. 그래서 이번에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맞아요. 직접 대면해서 무대를 할 수 있다는 거. 네네. 예. 아, 뭐 이번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뭐 폴란드, 필리핀, 홍콩, 말레이시아, 대만 5개국에서 1위했다 이런 거 기사로 딱 볼 때는 느낌이 어때요? 좀 와닿아요? 진짜 안 와닿아요. 사실 그냥 감사한 마음은 여전히 있지만 예.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신다고 예. 이것도 안 믿기고 또 사내맛선 덕분에 더 해외로 많이 알려진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러모로 다 모든 게 감사하고 앞으로 진짜 잘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맨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늘 진짜 감사하는 마음, 진짜 행운도 따라줬고 물론 항상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결과가 좋아서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예. 우리 박재범 씨가 인별그램 새 계정의 첫 피드를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또 된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챌린지 영상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자랑 한번, 된장이 자랑 한번 시원하게 한 개만 해주고 가세요. 우리 된장이는요. 네. 그 간식 앞에 놓고 네. 저희가 춤추고 다시 돌아와도 간식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효녀예요, 효녀. 천재견이다. 네네. 네, 효녀입니다. 예, 된장이가 주는 기쁨 요즘 계속 올라가고 있나요? 진짜 많이 올라가고요. 대기실 같이 갈 수 있으면 같이 네. 가고 네. 또 어쩔 때는 이제 집에 두고 오고 할 때가 있는데 네. 힘들게 지쳐서 집에 왔는데 된장이가 왔냐면서 막 반겨줄 때면은 진짜 너무 힐링되고요. 그리고 제가 연기하는 동안에는 계속 네. 밖에 나가 있어서 그렇죠. 그때는 엄마께 맡겨놨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저도 오랜만에 계속 된장이랑 함께 지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강아지 키우는 맛이지 하는 그걸 요즘 너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드라마 할 때는 자주 못 만났는데 네네. 최고의 행복이네요. 최고입니다. 예. 재범 씨가 다양한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는데 혹시 세정 씨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 혹은 이제 드라마 하면서도 나 이 광고 여기서 연락 오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거 있어요? 저는 일단 그거 언급은 안 하면 안 되죠. 네. 저는 그 숙취 해소제 아하, 술을 좀 줄여요. 저인데 이제 진짜 좀 줄이려고요. 아니 그 숙취 아니 유독 거기에 꽂힌 건 뭐 탄산 음료도 있고 뭐 커피도 있고 한데 굳이 숙취 해소제에 꽂힌 특별한 이유를 좀 한 개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광고를 찍으면 네. 너무 감사하게도 광고 제품을 챙겨주시는 갔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하. 너무 실용성이 있지 않을까. 네. 마음에. 아니, 뭐 커피도 챙겨주고 햄버거도 챙겨주고. 피자도 다 챙겨줍니다. 네, 그냥 예. 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숙취해서 나중에 술도녀 같은 거 드라마 제작하면 또 세정 씨가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진짜 그 모습을 우리만 안 해. 근데 거기서는 사실 그 역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 김세정이 나올까 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술도녀 시즌 또 계속해서 제작하시면 네. 그죠? 정은지 씨와는 다른 느낌으로 풀 수 있는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진짜 추천이에요. 진짜 세정 씨 추천이고 그런 드라마 하나 해야 숙취해소제 광고가 올 것 같아요. 네, 많은 네. 광고주님들 지켜봐 주세요. 네, 꼭 연락 주시고 드라마 제작하시는 분들 예, 술도녀 예, 꼭 연락 주시고요. 1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정아 페스티벌 흐르고 있습니다. 추억의 솔로 가수 1위는 가요계의 영원한 디바 엄정화 씨입니다. 축하 축하. 엄정화 씨가 닥터 차정숙으로 뭐 엄청나게 큰 사랑 받았습니다. 여기에 저희 막내였던 네. 혜연이가 나왔어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았는데 아니, 너무 잘하더라고요 연기를. 네,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그 친구가. 그쵸. 예, 원래 그쵸.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어서. 맞아요. 그래서 드라마로도 이제 욕심이 또 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앨범 작업 중이지만 혹시 아 이런 드라마 하고 싶어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이번에 경서 2 찍으면서 한 네. 번에 느꼈던 게 악역도 꼭 한번 해보고 싶고요. 아, 악역. 네. 네. 악역 아니면 아예 그 내 멋대로 하는 네. 재벌 딸 같은 그런 느낌도 해보고 싶고. 아, 네네. 그 저는 보통은 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편이었어서. 예,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을 예, 하죠. 예.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비틀어서 세정이한테 네. 이런 모습이 있었다니 하는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악역이라든지 약간 비뚤어진 재벌 상속녀 뭐 네, 네, 그런 것도 우리 세정씨가 연기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예, 왜냐면 평소하고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연락 그 제작 분명 또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네. 감독님들 연락 부탁드리고요. 나중에 뭐 연락이 안 오면 뮤직비디오에서 그렇죠. 재벌 상속녀 이런 거 한번 합시다. 네, 뮤직비디오 네.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예, 음악 이런 거 잘 만들어가 가지고 혹시 본인이 이번에 곡 작업한 것 중에는 드라마 OST나 혹은 나는 안 하지만 누구 후배한테 뭐 주고 싶거나 이런 곡들도 있어요? 아직 앨범에 싫지 않은 곡들도 있는데 네. 몇 개는 주고 싶은 곡들도 꽤나 있고요. 네. 그리고 OST나 이런 거 자체도 많이 도전을 하는 편이었어서 네. 언제나 생각이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네. 예, 세정 씨한테 연락 주시면 OST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예, 많이 연락 주세요. 예, 광고 듣고 이어드려요. 잠깐만요. 올해 데뷔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노래로 사람을 울리는 세정이의 영원한 롤모델 아이유가 요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반편지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반편지 들으면서 세정씨와의 만남을 마무리할 거예요. 네.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이 시간이 또 너무 짧아서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선배님 역시나 이 오래된 실력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랑 네. 쌓아뒀던 이야기 다 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못한 얘기 없어요. 진짜 마지막에 우리 팬분들한테도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앞으로 계획도 알려주시고. 네, 앞으로는 제가 또 무대에 설 수 있는 한 최대한 또 금방 돌아올 거고 또 연기도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보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제가 노래를 더 계속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게 노래 아니고서는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뵐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앨범이 안 팔리더라도 나는 노래를 꼭 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정말 깊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곡수가 많지 않아도 되니까 한 네 곡 정도만 완성되면 또 미니로도 활동 시작해주세요. 좋습니다. 예, 너무 우리가 이번에 오래 기다려가지고 여러분 세정씨와는 다음에 더 좋은 앨범 또 더 좋은 작품으로 예, 그때는 악역으로 나중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 다시 러브게임에 꼭 와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콘서트 마무리 잘하시고 네, 부상 없이 이번 활동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고 더 좋은 앨범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